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9일 광주 전남 지역 122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. 이날 오후 찾은 광주시 남구 봉선 2동 제5투표소.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신분증 제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. 이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71.1%로 같은 시간대 19대 대선 투표율 67.1%보다 4%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. 조금이라도 욕심이 덜한 사람이 좀 맡아갖고 좀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연히 민주적인 발전을 원하는 것인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듯이 권력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그게 분산됐으면 하는 생각도 한편에는 좀 있어요. 전국 14,46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일반 투표는 오후 6시까지이며 확진자,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.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.